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김기현 발표자님께서 GPU acceleration over global atmospheric model by Python combining with CUD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this session is getting start. 김기환 will speak about GPU acceleration of a global atmospheric model by Python combining with CUDA. Please welcome him or welcome him with a pleasure.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한국형 수치 해보 모델 개발 사업단 이라는 회사에서 온 김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휴 동안 파이콘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연휴 동안 무슨 짓이냐면서 이렇게 우려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정말 많은 분이 오셨다는데 깜짝 놀랐고 또 특별히 제 발표 제목을 여기 와서 참 후회를 좀 했어요. 다른 센스 있는 제목들 보면서 와 이런 재미없는 제목을 달아놨다니 그래서 여긴 정말 아무도 안 오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정말 조금 오시면 다 같이 한상공 옆에서 하시는 한상공님의 문자열 강의를 들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네, 좀 옆으로 옮겨가기엔 조금 애매한 수가 오셨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 열리는 5개 세션 중에 여기가 가장 여유로운 세션이 되지 않을까. 이후의 세션들도 좀 쉽지 않은 주제들이더라고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뭐 거창하게 달아놨는데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GPU뿐만 아니라 이런 요즘 다양한 병렬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이썬 환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고 제가 실제 회사에서 적용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작년 파이콘에서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파이썬을 포트란 C 이런 거랑 연동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발표 마지막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전지구 대기 모델에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내년 파이콘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도 그래도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성능 컴퓨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현재 CPU 외에도 GPU나 또 여기 보이는 인텔 마이크 또 FPGA 뭐 이건 아직 저는 써보지 못했지만 FPGA 같은 다양한 병렬 프로세서 혹은 가속 프로세서들이 현장에 시장에서 이미 팔고 있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엔비디아 GPU나 뭐 이런 걸 쓸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좀 가격대가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서들의 최대 장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높은 성능, 연산 성능을 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특히나 이제 저전력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규모의 슈퍼컴퓨터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슈퍼컴퓨터를 몇 년 운영하면 이제 슈퍼컴퓨터의 컴퓨터 가격보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력을 낮추고 성능을 높일까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이런 프로세서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전력 그리고 고도로 병렬화된 프로세서로의 추세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데스크탑만 해도 이제 멀티코어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매니코어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중요한 질문은 이거고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할 톡의 제목인데 이걸 제가 제목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최신의 병렬 프로세서들 혹은 가속 프로세서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잘 알려진 방법은 이제 디렉티브 방법을 쓰는 거죠. 오픈 MP나 오픈 ACC 같은 오픈 ACC는 주로 GPU를 쓰기 위한 디렉티브고 오픈 MP 4.0 이후부터는 뭐
엔비디아 GPU건 또 그 인텔 마이크건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계속 확장되고 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GCC 최신 버전들에는 다 얘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밑에 있는 애제들 같이 간단하게 루프 블럭 앞에다가 이건 지금 포트라는 애제들인데 두 루프 앞에다가 이런 디렉티브를 달면 얘는 오픈 ACC 버전이고 얘는 오픈 MP 버전인데요. 이렇게 디렉티브를 써주는 것만으로 컴파일러가 타겟 프로세서에 맞는 병렬 코드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훌륭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코드를 많이 수정하지 않고 가속 프로세서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게다가 이렇게 해주는 컴파일러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그냥 디렉티브만 써도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절이 오리라 생각되고 또 그날이 어서 오기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아쉽게 간단한 디렉티브만으로는 이제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최대 성능을 충분히 사용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 정도 쓰려면 디렉티브가 원래 코드보다 더 길어지는 이런 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OpenMP는 시작은 쉽지만 이걸로 뭔가 만족스러운 성능을 내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편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에 맞는 네이티브 랭귀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GPU에서는 자사 제품을 위한 이제 CUDA가 있고 또 병렬 프로그래밍의 이제 표준 공개 표준도 있는데 OpenCL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FPGA는 이제 더 하이 레벨 랭귀지들도 있고 이런 네이티브 랭귀지들은 이제 하드웨어 최대 성능을 좀 더 뽑아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제 특정 하드웨어만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몽탕 포팅하는 건 또 너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가 종결자가 됐다 하면 거기에 그냥 몰빵하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서 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질문을 살짝 바꾸면 이제 저의 질문은 이렇게 바꿨어요. 최신 프로세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네이티브 랭귀지들로 짜는 게 효과적인데 그럼 네이티브 랭귀지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계산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계산이 집중된 코드만 이걸로 짜고 나머지는 쉽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파이콘에 있고 저는 이제 파이썬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파이썬 모듈 이제 파이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파이밉은 파이썬 베이스드 머신 인디펜던트 플랫폼이라는 뭐 거창한 이름의 약자인데 하는 일은 이제 저 지향점은 동일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쉽게 프로세스 하드웨어들을 스위칭해서 쓰자.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GPU를 쓰겠다라고 해줬으면 엔비디아 GPU에서 돌고 이 코드를 인텔 마이크에서 돌리겠다 그러면 마이크에서 돌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목표고 파이밍이 제공하는 이제 중요한 기능은 이제 일반화된 그런 배열 어레이 변수들 그리고 이제 포트란이나 C, 쿠다 이런 로우 레벨 코드로 짜진 애들을 자동으로 컴파일해서 링킹을 하고 파이썬 모듈로 불러와서 이제 사용자는 그걸 그냥 파이썬 함수처럼 쓰게 하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파이밉의 이제 레이어 스트럭처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메인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짭니다. 그리고 이런 포트란 C 이런 로우 레벨 코드로 연결되는 만들어진 코드들을 메인의 파이썬 함수와 연결해 주는 일종의 미드웨어 역할을 하는 거죠. 파이밉이 이 메인 함수에서 뭐 환경 설정, 흐름 제어, 입출력, MPI 병렬화 이런 것들은 다 파이썬으로 처리하고 왜냐 이게 이제 전체 모델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고 정말 계산이 아주 헤비한 부분만 이런 로우 레벨 코드로 만들어서 붙이자는 게 파이밉으로 붙이자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이런 파이밉을 쓰지 않고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파이밉은 그런 애들을 좀 더 랩핑해서 인터페이스를 심플하게 해줬다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강점이죠. 파이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닥스피라는 예제를 가지고 일단 해볼 텐데 이건 이름 그대로
D는 더블 프리시전이고 만약 싱글 프리시전이면 싹스피라고 부르는데요. 더블 프리시전의 A 곱하기 X 플러스 Y 계산입니다. 아주 간단한 선형대수 함수인데 이 함수를 이제 첫 번째로 numpy에 있는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아래 같이 뭐 그냥 써주면 되죠. 식 그대로. 그리고 다음 이 두 코드는 이제 똑같은 계산을 포트란 버전하고 C 버전으로 한 겁니다. 문법에 약간 차이가 있지 뭐 계산 자체는 동일할 테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동일한 코드의 OpenCL 버전과 CUDA 버전.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쉽게 아실 테고 OpenCL과 이제 CUDA의 가장 큰 특징이 앞에서 봤던 이런 두 루프나 포 루프가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거죠. 이 언어 자체가 이제 루프를 자동으로 생성해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런 코드들을 일단 만들어 둡니다. 병행 코드들을. 그리고 나서 이걸 파이뮬 이용해서 메인 코드에서 다 통합을 하는 거죠. 이게 전체 풀 코드인데요. 일단 이 파이맵에서 디바이스 플랫폼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호출을 하고 임포트를 하고 셋업 부분에서는 뭐 환경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디바이스 플랫폼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하드웨어 플랫폼과 또 사용할 언어. 이걸 언어랑 하드웨어 플랫폼을 굳이 따로 구분해 둔 거는 예를 들어 CPU에서는 포트란도 돌고 C도 돌고 OpenCL도 돌기 때문에 그런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밑에 있는 어레이들은 이제 그런 타겟 장비에서 실제 사용될 어레이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위에는 이제 비교를 위해서 뒀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하는 부분인데 뭐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요 이름의 파일의 뒤에 확장자만 바꿔서 그냥 로딩하도록 한 겁니다. 스트링 파일로. 지금 그냥 범용성을 위해서 써놓은 거고 그냥 숫자 그냥 스트링으로 써줘도 되고요. 이 스트링을 소스 컴파일이라는 데 넘겨주면 얘가 이제 런타임 중에 컴파일을 하죠. 그리고 SO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면 걔를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불러들이고 그 라이브러리 안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을 콜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닥스피 하나 펑션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펑션이라고 써진 펑크라고 써지는 얘가 실제로 그 특정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그냥 파이썬 함수처럼 쓰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고 결과로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예, 디바이스 플랫폼.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두고 이 옵션만 바꾸는 것만으로 하드웨어를 스위칭하자고 하는 게 지금 파이맵의 최대 목적이고 여기서 만약 CPU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엔비디아 GPU로 바꾸고 F90을 CUDA로 바꾸면 그냥 이 코드는 CUDA에서 도는 겁니다. 그 코드를 아까 만들어진 병렬 코드 중에 어떤 코드를 가져와서 할까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파이맵이 그런 타겟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CUDA나 C코드를 제너레이트하는 역할은 하진 않고 그건 뭐 나중에 목표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만들어진 코드들을 불러와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게 라고 해주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생산성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예제를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뭐 그래 간단하고 좋네. 하지만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고 그건 정말 느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좀 더 리얼리스틱한 데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온가를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예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2차원의 파동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아 여기에 그 파동이 퍼져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네요. 하여튼 웨이브 이퀘이션 이런 공간과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센트럴 파이나 디퍼런스라는 방법을 써서 푸는 거 이거 이제 이거 도메인이 크면 계산량이 적지 않은 계산이죠. 이거를 이제 퓨어 포트란과 퓨어 C로 짠 거랑 파이맵 기반의 포트란, 파이맵 기반의 C로 짠 거랑을 비교해 본 게 첫 번째 테이블인데 시간을 보시면 뭐 퓨어 포트란으로 짠 게 약 4분 정도, 퓨어 C로 짠 것도 약 4분. 파이맵에 포트란 붙인 거는 4분 약간 오버고 C인데 이게 두 개를 이렇게 세컨드로 비교해 보면 약 5% 미만 정도로 약간 더 느려요. 파이썬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주는 편리함과 이렇게 생산성을 생각했을 때
5% 정도의 성능을 좀 깎는 거는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밑에 이제 제온 OpenCL을 돌리는 코드와 또 GPU에서 엔비디아 코드 돌리는 것도 그 원래 그 장비 갖고 있는 성능에 비춰봤을 때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좀 더 심플한 애제였고 진짜 리얼리스틱한 애제는 전지구 대기 모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실 이제 전지구 대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 타임스텝마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이제 격자점마다의 대기 상태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일기예보, 저희가 저녁마다 듣는 일기예보와 기후 예측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계산량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걸 위해서 뭐 동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일은 이 부분 말하고 넘어가야죠. 이 전지구 대기 모델의 파트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대기 지배 방정식을 푸는 대기 역학 파트가 있고 뭐 피직스 프로세스를 풀어주는 부분이 있고 이건 뭐 구름이 얼마나 생겼냐, 비는 얼마나 내렸냐, 햇볕은 얼마나 쬐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자료 동화 부분은 여러 인공위성이나 관측 자료들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모델의 초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한 작업은 이 대기 역학 파트, 역학 코어 부분을 파이맵을 이용해서 새로 작성한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대기 역학에서 푸는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바람의 속도 V라고 써져 있는 그리고 온도, 압력 등의 대기 관련된 변수들을 운동량, 질량, 에너지 등의 보존 법칙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고 이건 유체역학에서 많이 쓰는 네비어스토크스와 상당히 유사한 방정식입니다. 격자 구조는 보통은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위경도 격자를 쓰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좀 더 균일하고 병렬 효율성에 유리한 큐브드 스피어라는 격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뉴메리컬 메소드는 공간적으로는 스펙트럴 엘리먼트라는 걸 쓰고 시간적으로는 3차 런지쿠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 이 테이블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델의 코드 라인 수를 적은 겁니다. 주석과 빈 줄을 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14만 라인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체 모델 시간의 한 60-70%를 역학코어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학코어가 차지하는 코드 비율은 4% 정도라는 겁니다. 전체 모델 14만 라인 중에 5천 라인 남짓이 전체 실행 코드의 60-7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방법론이 의미가 있는 게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파이썬으로 쉽게 짜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부분만 C나 포트란 CUDA로 짜서 이걸 파이맵으로 붙이면 생산성도 높이고 고성능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 모델의 역학코에서 선언된 이제 포트란 서브루틴들인데 이 서브루틴들을 이제 파이맵 기반의 포트란 버전과 파이맵 기반의 CUDA 버전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한 거죠. 뭐 스키마틱한 그림은 이렇고요. 이 결과를 보여드리면 비교를 위해서 이제 하루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상태를 하루를 계산을 한 거죠. 원래 위에 게 원래 포트란 버전,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버전이고 밑에 게 파이미 기반에서 CUDA로 만든 버전인데 뭐 시간이 지금 초로 나와서 그렇지만 인텔 16코어 CPU 노드가 회사에 있어서 거기서 돌렸을 때 하루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시간 50분 정도가 걸렸고 파이미 기반의 CUDA에서는 뭐 GPU 하나에서는 뭐 30분, GPU 4개에서는 20분 정도 걸려서 뭐 단순 비교를 하면 약 1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GPU가 그래서 CPU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파이미비 이런 방법론이 이런 리얼리스틱한 큰 프로그램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고 이게 지금 GPU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능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최신 프로세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파이미비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이 파이미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로우 레벨 코드들과 파이썬을 잘 연동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고성능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실제 리얼리스틱한 프라블럼에서도 유용하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인텔 MIC에서도 돌 수 있도록 또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아까 보였던 나머지 이제 대기 모델 파트들도 이 기반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김기환 발표자님 감사합니다.